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6월 16일자 수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만 2,450원 수익 나서 총 누적 수익 678만 6,270원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226%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거든요. 변곡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짧은 추세에서 보시면 반등 시도도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짧은 추세에서 보시면 반등 시도가 나왔으나 자, 여기가 45달러 라인이 저항대거든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자, 45.2달러 라인이 저항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끊어놨죠. 하락 추세. 이렇게 추세선은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를 끊게 되면 하락 추세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위치한 저점 이렇게 나란하게 끌수 있고요. 나란한 각도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위치한 저점에서 이렇게 쭉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위치한 저점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이거 니 마음대로 끈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 뭔가 하면 고점에서 위치한 저점을 가지고 나란한 각도, 맨 처음은 이 순서겠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먼저 연결한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저점에서 끊고 또 여기서 또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끊고 여기서도 끌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뭐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치한 저점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추세를 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락 추세 내에서 밴드 내에서 여기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나마 하락 중에서도 그나마 안 좋은 걸로 치면 그래도 조금 용인할 만한 정도인데 이걸 탁 깨고 내려가게 되면요.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행히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상단. 그러나 이 추세선 상단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대밀려 버렸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적어도 이 밴드 안에서 움직여야 다시 상승 전환하기가 좋은데 바로 또 다이렉트로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반등해서나 또 밀려버리고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4.13달러 저점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상당한 지지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자, 날짜도 맞아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하락했던 날짜 수가 17일 하락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락한 날짜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날짜가 매치가 되는 지점에서는 하루 이틀 전후로 상당한 변동성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 아, 이제 반등이 가능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제가 긴장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좀 어려웠고요. 그 어려웠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하락폭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평선들을 돌려내고 이건 5분봉입니다. 이렇게 추세 좋게 갔으나 여기서 대밀리지 않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풋을 매도를 잡았거든요. 여기에 45.00 여기는 상당한 저항일 것이다 해서 만약에 그걸 쭉 들고 갔으면 상당한 수익이 났을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지지에서 자꾸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역추세거든요. 짧은 봉에서는 역추세거든요. 긴 일봉에서 보면 고점 매도가 될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적당히 먹고 끊었는데 여기서 지지받을 때 제가 다시 상승으로 가득을 잡나 싶어서 제가 단기
단기 추세대로 제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팍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손절하고 다행히 다시 이 라인은 깨면 안 되는 라인이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다행히 수익으로 22만 2천원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오늘. 자, 지금도 보시면 이게 깨졌는데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70 라인이, 44.70 라인이 상당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선이 진짜 중요한 선이거든요. 이게 깨짐으로 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 가면 자꾸 밀리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단기 급반등 나서는 여기 가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단기간적으로요. 자, 이거 돌파해내고 대밀릴 때 여기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야만 상승으로 전환 될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자꾸 밑으로 깨지면 본조세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시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돌린 걸로 만족을 하고 매매를 그만 스탑 했거든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좀 기쁜 게, 여러분들이 뭐한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두 분께서 계속 지켜보셨거든요. 끝날 때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어저께도 그랬고, 그전에는 혼자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했는데, 요즘 구독자도 좀 많이 늘었고,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매매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보시는 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서 보시는 건데, 도움이 되는 제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저는 월요일날 오후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또 주식 공부하고 싶어 하신 분들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전 주식 매매 방송, 이렇게 컨텐츠 있으니깐요. 주말에 공부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